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건강을 이유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찾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판결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재판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할 것인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윤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중형이 선고된 오후 3시 50분 구치소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구치소에 온 유 변호사는 오후 4시까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측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상태에 큰 이상은 없다며 7시 구치소 방송에서 자신의 뉴스를 직접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등은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2, 3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생 근령 씨도 헌법을 수호한 분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할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하며 사법적 판단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일 수 있지만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은 기존 입장 고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